안녕하세요. LG AI 연구원의 머티리얼 인포머틱스 랩을 맡고 있는 한세희입니다. 오늘은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 분야에서 AI가 만들어가는 변화와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학과 전자기학 기술의 집약체인 망원경이 인간의 시야와 세상을 확장해 주었고, 천문학이나 천체 물리학과 같은 새로운 과학의 폭발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와 신경망에 대한 연구로 탄생한 인공지능이 또 다른 사이언티픽 리서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소재 개발 분야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학자들이 소재 개발을 시작할 때에는 이전에 유사한 주제로 연구된 결과들을 조사하고 참고합니다. 특허와 논문들에 소개된 소재의 구조를 시작점으로 하고, 이론이나 경험적인 가설에 입각해서 물질의 구조를 하나씩 변경하고 다음에 실험할 후보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 설계된 구조에 대해서는 합성 전문가들이 합성 루트를 마련하고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물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합성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와 검증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원하는 소재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AI를 소재 개발에 사용하게 된다면 먼저 비전과 언어인식 모델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인간이 쌓아온 무수한 소재 연구 결과를 빠르게 DB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AI 모델은 복잡하고 불규칙해 보이는 물질의 구조와 성능 간의 관계를 학습하여 순식간에 방대한 양의 소재를 검토할 수 있고, 원하는 물성을 가지는 새로운 소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합성 단계에서도 AI 모델이 처음부터 합성 가능한 소재만을 선택적으로 제안하거나 합성의 경로를 함께 제공하여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LG AI 연구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 단계별의 AI 소재 개발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님께서 문서로부터 데이터와 지식을 축적하는 기술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화학 생명의학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 구축을 위한 엑사원 디스커버리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엑사원 디스커버리는 분자 구조식 이미지를 인식하여 스마일스와 같은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변환하거나 테이블 구조를 인식하여 XML 형태로 변환하는 비전 디스커버리 기술과 텍스트 본문을 이해하여 물성 정보를 인식하고 관계 정보를 추출하는 랭귀지 디스커버리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자 구조식은 다음과 같이 화학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한 이미지 데이터인데, 스마일스라는 표준 문자를 표현식으로 바꾸어 활용합니다. 기존의 룰 기반의 변환 기법은 결합이 연속적으로 복잡한 경우나 실존하지 않는 원자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변환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지도 학습을 이용한 특징 추출과 그래프 리컨스트럭션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테이블 변환은 비정형적인 구조, 즉 스패닝 셀이 있거나 구분선이 생략된 경우가 많아 표의 구조를 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화학 문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자 형태인 첨자, 그리스 문자, 화학식, 단위 등이 문자 변환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정형적 테이블의 구조를 인식하고 화학 문서에 특화된 OCR 기술을 통해 이미지 포맷의 테이블을 XML 형태로 변환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전 디스커버리 기술의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분자 구조식 변환은 이미지 형태의 분자 구조식 파악을 위해 아톰, 본드, 캐릭터 등의 비주얼 피처를 인식합니다. 이때 문자형 원소, 슈퍼아톰을 인식하기 위해 OCR 기술을 결합하여 분자 구조식의 아토믹 요소를 먼저 인식합니다. 이렇게 검출된 피처 사이의 연결관계를 라인 세그먼트 레코그니션 기법을 통해 그래프 스트럭처를 리컨스트럭션하고 복원된 그래프로부터 스마일스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다음으로 테이블 변환은 테이블의 행렬 구조 인식을 위해 먼저 텍스트 영역의 위치 분포를 학습한 RNN 기반의 스플릿넷으로 행과 열을 과분할합니다. 그리고 인접한 행과 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머지함으로써 스패닝 셀을 효과적으로 인식합니다. LG AI 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비전 디스커버리 기술은 자체 및 오픈 데이터에서 분자 구조식 변환과 테이블 구조 변환 모두 SOTA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스마일스 정확도는 LG 화학의 데스텍과 공개된 UOB, JPO 데이터셋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으며, 테이블 구조 변환 정확도 또한
다른 모델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LG AI 연구는 엑사온을 기반으로 방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과 특허 문서로부터 핵심 정보를 추출하여 지식 DB화를 진행 중입니다. 파트너사인 엘스비어사와 LG화학에서 1,500만 건이 넘는 화학 생명의학 분야의 문헌 데이터를 제공받아 엑사원 디스커버리 모델을 사전 학습하였고, 다양한 정보 추출 및 지식화 태스크를 위한 파인튜닝 데이터도 학습에 활용되었습니다. 엑사원 디스커버리 랭귀지 모델은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 특징은 첫 번째로 다큐먼트 릴레이션 프리딕션을 통해 문서 간의 연관 정보를 학습하도록 모델링하였고, 두 번째로는 긴 특허나 논문 문서에서 롱 시퀀스 인퍼런스가 가능하도록 알리바 인베딩을 도입하였으며, 렐러티브 포지션 및 디젠탱글 어텐션도 도입을 통해 컨텍스트 간 관계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랜덤 마스킹보다 빠른 수렴과 오버피팅 방지, 그리고 릴레이션 익스트랙션과 같은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해결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올해 개최된 화학 분야 정보 분석 국제 챌린지인 케뮤 챌린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스탠퍼드 대학이나 MS 리서치 등이 참가하고 총 6개 태스크, 13개의 데이터셋으로 종합적인 정보 분석 태스크를 다루는 바이오메디컬 국제 벤치마크인 블러브의 종합 성능에서도 현재 1위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LGI 연구는 현재 연구 성과를 더욱 고도화하여 디스커버리 분야 혁신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LG AI 연구원은 세계적인 과학학술 분야의 선도 출판사이자 R&D 정보 분석 회사인 엘스비어와 손을 잡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크 슈아님께서 저희가 함께 어떤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Elsevier is already using some AI technologies in our pipelines for enrichment of scientific literature, pulling out chemical entities, for example, pulling out relationships. We want to extend that even further. We want to go deeper and evolve our capabilities in that space with partners like LG AI. What we want to do is take the latest AI language models, the latest AI vision models, and go deeper into the art of possible, the state of the art for scientific literature extraction, and also possibly even beyond that into, for example, report generation, text summarization, etc., etc. When LG AI Research and Elsevier first started working together at the beginning of 2020, we very quickly realized that we had common problems to solve and a desire to solve them together, plus a really nice synergy between their skill sets and experiences and our skill sets and experiences. So we started working together, combining all of our amazing data from Reaxys, all of our experience in the chemistry enrichment space over many, many years, and combining that with LG's powerful AI infrastructure and experience in engineering and developing these unique AI models. With LG AI Research, we're actually developing two AI models together. We're developing an AI vision model that can recognize chemical structures from images in scientific literature, and we're also, in parallel with that, developing a large language model to pull out chemical entities and relationships from that rich, full text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We then aim to combine this information together to get a full view over the whole scientific literature space and give full information to our customers about what chemical information is contained within that full text. The experience of working together with LG AI on these POCs, together with my team in Elsevier and their team based in Seoul in Korea, has been a really great one. And we're already discussing moving beyond the chemistry POCs to extend these AI models into deeper and more complex problems in the life sciences space together, going into 2023 and beyond. AI is already being used in all sorts of places in life sciences, almost on a daily basis. The one example that probably springs most to mind in the chemistry space that we've seen in the last few years is AI increasingly being used in predictive retrosynthesis. So we know a compound that we want, and we use the AI to advise on certain paths
the optimal reaction path to get to those new compounds. That's an amazing technology. It's got all sorts of applications in terms of discovery of new drugs, but also for greener paths for creation of chemicals and compounds that we use every day. So the way I'd summarize that is with a famous quote that says, the future's here, it's just not evenly distributed. 다음으로는 AI로 소재의 물성을 예측하고 새롭게 생성하는 머티리얼 디자인 단계입니다.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의 세 개의 과제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대한 단백질 거동 예측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던 맞춤형 면역 항암 치료제, 또 조단위의 분자 후보 풀에서 드물게 존재하는 타겟 분자를 찾아내야 했던 고효율 발광제료, 혼합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적의 조성을 설계해야만 했던 차세대 전지용 전해질 개발입니다. 우리는 각 과제에서 핵심적인 바틀넥들을 돌파하기 위해 LG만의 AI 모델을 구축하였고 소타의 성능을 기록하며 탑 레벨의 컨퍼런스나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면역항암 치료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물질을 찾는 과제입니다. 환자의 암세포에서 생성된 돌연변이 펩타이드 중에서 H라는 단백질과 결합한 후 다시 면역세포에 R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그 물질은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항암치료제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마다 R 단백질의 분포, 또 암의 돌연변이, 그리고 H 단백질의 종류가 다 다르고 가능한 후보의 경우수가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단백질 간의 결합을 예측하는 AI 모델로 이 많은 후보들에 대해 실험이나 계산 없이 빠르게 치료제를 설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H와 R 단백질이 모두 3차원으로 접히고 꼬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펩타이드 후보 물질과 각기 결합하는 메커니즘 역시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AI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최근 알파폴드와 같이 단백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텐션 기반의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결합을 예측하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텐션 기반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림에 보여지는 버트 트랜스포머 또 크로스 트랜스포머가 그 예입니다. 우리는 물질 자체의 특성을 연구하여 보다 예측력이 높은 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데이터 분석과 또 도메인 전문가들의 확인을 통해서 H 단백질이 긴 서열의 3차원 구조를 가지지만 사실 타입별로 차이가 크진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펩타이드는 짧은 선형 구조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대한 단백질 정보에 펩타이드의 정보가 희석되지 않는 효율적인 학습 방식을 고안하게 되었고 기존 모델보다 성능이 우수한 컨디셔널 크로스 어텐션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성과는 올해 뉴립스 워크샵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이리디온 고효율 블루 발광제료를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발광제료는 도너와 브릿지, 억셉터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정해둔 후보 풀 안에서 효율이 가장 높은 하나의 재료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후보 풀이 조단위의 분자들이 포함된 너무나도 광대한 풀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넓은 영역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10년 이상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고효율 블루 발광제료 개발은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발광 성능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먼저 개발하였고 이를 강화학습에 활용하여 넓은 스페이스를 빠르게 탐색하며 최적의 분자를 찾아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료의 발광 성능 데이터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영역 탐색은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학습 데이터가 분포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모델의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래프 풀링 기법을 고안하였습니다. 분자는 다양한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복잡한 구조를 만들고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자들, 특히 발광 재료에서는 도너, 억셉터처럼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더 작은 서브 구조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분자 구조를 좀 더 간단한 그래프로 변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분자의 구조와 발광 효율 사이의 관계를 단순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 예측 모델의 일반화가 훨씬 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기존 기술 대비 예측력이 높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 내용은
23년 트리플 AI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리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화학습을 활용한 발광제를 탐색 과정에 이 모델을 적용하였고 유력한 후보 분자들을 발굴하여 현재 합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전지 중 하나인 리튬형 전지의 빠른 상용화를 위하여 고출력의 전지용 전해질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리튬형 전지의 전해질은 전극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충방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황화합물의 양을 결정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기존의 전지 전해질 개발은 직접 실험 방식이거나 시뮬레이션 계산을 통한 최적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해질이 다수화합물을 섞은 혼합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해질의 수는 무한대이고 최적화 코스트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넓은 전해질 스페이스에서 빠르게 최적화가 가능한 AI 예측 모델 개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지의 성능과 직결되는 핵심 물성인 용해도, 또 용해도에 직결되는 혼합 물질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과 최적화가 필요했고, 특히나 연구가 초기 단계인 만큼 원신 재료에 대한 성능 예측과 발굴 니즈가 굉장히 강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화합물의 리프레젠테이션과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R2 0.99의 뛰어난 용해도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학습되지 않은 화합물을 포함하는 전해질에 대해서도 R2 0.84 정도의 높은 정확도를 가지기 때문에 신규의 원재료를 발굴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전해질용 신규 화합물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4만여 종의 화합물 중에서 10여 건의 신규 용매 후보를 발굴했습니다. 현재는 이들에 대한 실험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의 어텐션 스코어를 분석하여 분자와 원자 레벨에서 물질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분자와 분자 사이, 또 원자와 원자 사이의 상호 인터랙션 정도, 그리고 이들이 각각 종합적으로 용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었고, 이는 실험 결과와도 온라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정항호 연구위원님께서 AI를 활용한 배터리 개발 연구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소재 개발 담당하고 있는 정왕모라고 합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는 NCME라고 부르는 산화물계 양극재, 흑연을 음극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리튬 황 전지에는 황화합물이 양극재, 그리고 리튬 메탈을 음극재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게가 아주 가볍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고출력화도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리튬형 전지는 드론이라든지 UAM, 그러니까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미래 교통수단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하늘로 띄우는 그러한 분야에 아주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리튬황 전지의 전해질 과제를 AI 연구원과 같이 협력을 했는데요. 그 리튬황 전지의 양극재인 황화합물이 그 전지가 충방전이 되면서 전해액의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석출이 되고요. 따라서 전해질의 용해도가 아주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론적으로 저희가 빠르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도입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를 통해 깁스프리 에너지를 계산을 해서 용해도를 예측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역설계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을 했습니다. 저희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셀의 이상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수명의 예측, 그리고 전극의 반제품의 물성 예측, 그리고 실제 양산 전지 양산 공정에서의 공정이나 설비의 파라미터들을 옵티마이즈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스마트 팩트리를 구축하는 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타겟 소재의 구조가 확정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를 직접 합성하여 실제로 그러한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웨트랩에서 일어나는 합성과 평가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입이 필요한 소재 개발의 마지막 바틀넥입니다. 우리 MI랩도 첫 해의 신약 개발 과제에서부터 이를 경험하였는데요. 우수한 성능이 예상되는 후보 분자를 빠른 시간 내에 수백 건씩 제안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단계로는 합성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그중에서 합성이 가능한 것들을 찾아내고 합성의 경로를 도출하고 실제 실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물성의 화합물 구조와 합성 경로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는 AI 생성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잠재 공간에 합성 경로와 분자 구조를 각각 매핑하고 두 잠재 벡터로부터 합성 경로를 재구성하여 분자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디코더에서 합성 경로를 순차적으로 만들어서 분자를 생성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모든 분자는 합성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목표하는 분자의 합성이 어렵다면 이 해당 분자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면서 합성 경로가 있는 그런 분자를 생성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델의 분자 리컨스트럭션 성공률도 98%로 높았으며 다양한 분자에 대해 테스트해본 결과 기존 기술 대비 훨씬 유사도가 높은 분자들을 잘 생성함을 확인했습니다. 본 과제는 카이스트와의 공동 연구로 진행했고 함께 특허를 출원했고 논문을 작성해서 22년 ICML에 게재했습니다. 본 과제 성과에 대해서는 실제로 도메인 연구자들로부터 일반 AI 생성 모델 대비 합성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음을 확인받았으며 현재는 신약이나 유기재료의 분자 생성 과제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파하고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화학적, 생물학적 데이터와 지식 축적을 도와주고 연구원들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물질 구조를 설계할 수 있게 해주며 또 가장 효율적으로 합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AI를 활용하여 더 많은 가치 있는 변화를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